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제가 오늘 충에 대해서, 충하고 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한다고 예고를 했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충을 먼저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패닉 상태입니다, 지금. 원래 저는 어떤 강의를 촬영하거나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사이즈를 재요. 이렇게 사이즈를 재서, 아, 이 사이즈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게딱 서면은, 그런 계획이 서면은 강의가 잘 돼요. 그냥 대충 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흐름만 구성을 해 놓으면은, 그 흐름을 풀어내는 거는 뭐, 순간순간의 임기응변이 더 중요하니까요. 보통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 충에 대한 거는 도저히 그런 틀이 생기지가 않아요.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바쁘기도 했고요. 많이 미루게 됐죠, 지금 촬영을. 원래는 이번 주 목요일 날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다 촬영한다고 해서 그전처럼 내가 쉽게 전달을 할수 있을까? 두려움이 더 크고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지금. 패닉 상태에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거라서요. 그전의 영상에 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점 감안하고 시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뭐제 장점이라면 역시 진행하다가 보면 올라오는 텐션, 특유의 텐션, 그게 올라오잖아요. 중후반에 항상. 그거 믿고 해야죠. 뭐 어쩌겠어요. 저같이 정제를 쓰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단점? 장점이자 단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충을 하기 전에 지장간 얘기부터 한번 해보려고요. 지장간. 지장간이 뭐예요? 지지소? 천간이네요. 천간. 이 얘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푸는 게 좋다고 일단 생각이 들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인이라는 지지가 이 글자 안에 무, 병, 갑이라는 세 글자가 있다. 모든 지지에 이렇게 천간이 들어가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지장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화. 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의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수강생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강생분들 중에서 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인중에 병화 있지 않느냐? 화가 없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상담을 왔는데 뭐 화가 없다. 그럼 또 이제 뭐술 중에 정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술 중에 정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장간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해당 오행이 사주에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마치 지지 속에 있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완전히 다 뒤집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도 얘기해요. 인중에 병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더 커요.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지장간 속에 있는 거는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겠죠. 기존에 역학하시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영상을 보면서. 자, 인중에 병화가 있다는 것. 인중에 병화가 있대요, 병화가.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DNA 같은 거예요, DNA. 설계도 같은 거라고요, 설계. 인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면서 설계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 병화는 이 인목이 앞으로 장차 화로 갈 것이다, 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그 정도인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요. 인중에 병화가 있다. 화로 갈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오미라는 계절이 있잖아요. 사오미라는 계절이 있는데 사화하고 오화 사이에 똑같이 병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거라는 거를 예고하는 거지 이게 쓸수 있는 건 아니란 소리예요. 좀 다르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만약에 적금을 들었어요. 적금. 적금이 3년 만기짜리예요. 근데 1년을 부어서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가 모였다고 해봐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친구 한 명이 돈이 급하대. 딱 1,000만 원이 필요하대요. 근데 내가 1,000만 원 들었다고 내가 그 전에 자랑을 한 거예요. 나 이제 적금 이제 1년 모아서 1,000만 원 모았어. 이렇게 자랑을 한 거죠. 그럼 친구가 그거 듣고 빌려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흔쾌히 빌려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인중에 있는 이런 것들은요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병화가 딱 실제로 운에서 오거나 대운이든 세운이든 어디서 와서 병화가 이렇게 튀어 나왔을 때 이 적금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변환된 거예요.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 거는 쓸 수가 없다.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 강의를 할 때 뭐 금이 없다. 사중에 경금이 있잖아요. 사중에 경금 있는 거 쓸 수가 없다고 어떻게 써요? 안에 있는데 튀어 나온 적이 없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냥 정보예요, 정보. 그러니까 DNA 설계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 여기에서 더 이상 확장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천간 같은 경우는 10개밖에 안 되고 지진은 12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살아가다가 10년에 한 번씩은 해당하는 운이 오게 돼 있어요. 뭐 제가 화가 없다고 해서 막 이렇게 깐 것처럼 돼 있지만은 실제로 병정이라는 글자는 10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해요. 사이클로. 그럴 때마다 쓰시면 돼요. 인중 있는 병화를 꺼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묘지 고지 얘기할 때도 중요하게 쓰이는 요소 중에 하나라서요.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역학자분들이 뭐 축 중에 신금을 쓰면 된다 이런 소리요 취급을 안 해요. 아예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으면 뭐예요? 안에 있는데 파묻혀 있는데 꺼내 쓰지를 못하는데 꺼내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는 소리예요. 마치 그거죠. 내가 자산이 40억인데 다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못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이 있다고 자랑을 할 거면은 현금이 있어야죠. 당장 쓸 수 있는. 쓰지도 못하는 돈을 자랑하면 어디다가 써요 그거를. 자 이게 전 지장간을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하나씩 봐보도록 하죠. 충. 충이라는 건 부딪힌다는 뜻이요. 자 이렇게 부딪히는 글자들이 6개가 있어요. 6개. 인신이 있고요. 뭐 묘유가 있고요. 그리고 진술. 진술이 있고 사해가 있고 좌우충이라고 해야죠. 이거는 오자충이 아니라 좌우충. 그리고 충미충이 있죠. 이렇게는 서로 부딪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보통 이거를 충이라는 글자를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부딪히면 뭔가 큰 난리가 나는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음양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음양. 이게 음적인 측면만 바라보냐 이거죠. 분명히 양적인 측면도 있을 것인데 왜 그걸 안 보고 안 좋은 것만 보느냐. 이 단어 자체가요 부정적이어서 그래요. 부딪혀서 뭐가 잘못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깨는 거잖아요. 깨는 거. 부딪혀서 뭐가 한쪽이 깨지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럼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인신이 충이 되면은 이게 일단 신이 인한테 금극목을 하잖아요. 그럼 인이 깨진다고 쳐봐요. 그럼 인이 이게 사라지냐고요. 사주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만약 사회충이 됐어요. 수화가 부딪혔어요. 사화가 사라지냐고요. 안 사라져요. 근데 마치 그 해석을 할 때는 사라지는 것처럼 해석을 하죠. 그래서 충은 긍정 부정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충이란 작용만 관찰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전달해야 될 정보들이 많은 거죠. 아까 지장간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인목부터 보죠. 인목의 의미가 뭐예요? 인목의 의미. 이게 뭔가 공부를 할 때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 기와 질로 나눠지잖아요. 인목의 의미는 풀어낸다는 소리예요. 풀어내다. 뚫고 나오다. 뚫고 나오다. 참 이 글자는 아무리 써도 써도 늘질 않아요. 연습을 따로 하지 않는 이상 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 그러면 이걸 뭐를 풀어내고 뭐를 뚫고 나온 거예요? 그 전에 자라는 씨앗이 있어요. 씨앗. 씨앗. 알갱이죠. 알갱이. 예, 원초적 상태죠. 이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자수라는 단단, 이 단단하잖아요. 단단함이에요. 단단함. 이 단단한 거를 이 인목으로 풀어낸다고, 점진적으로 풀어내는 거를 이제 인목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인목이
화라는 DNA가 안에 있잖아요. 푸른에서 화로 가야 된다는 인중병화라는 DNA가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푸른에서 화로 만들겠죠? 자, 이 임목은요, 시간의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시간을 들여서 계속 풀어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화라는, 오화라는, 완전히 풀어낸 양기가 극에 이른다. 혹은 이제 모두 다 풀어냈다. 자수의 상태가요, 오화로 변해요. 이 임목을 통해서 자수를 풀어내서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마지막 끝에는 이 오화로 변한다고요. 그러면은 그거죠. 이게 달걀이라면은 이 자수가 달걀이라면은 오화의 상태는 닭인 거예요. 닭. 오화의 상태가 닭이 됩니다. 닭. 이 임목은 뭐겠어요? 병아리가 뚫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아리는 아닌데 막 뚫고 나오는 그러니까 도중인 거예요. 도중. 뚫고 나오는 도중이에요. 그래서 다 뚫고 나와서 이제 병아리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묘목이에요. 묘목. 묘목. 아직 어리다고요. 얘가 노란색이라고요. 아직 병아리가. 닭은 노란색이 아니잖아요. 닭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죠. 여기서 뚫고 나오는 중이라는 게 중요해요. 중. 도중. 시간의 의미가 생지의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다 뚫고 나왔다고. 뚫고 나오고 이제 막 성장하는 거예요. 묘목의 단계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4화를 지나서 4화부터는 이제 막 닭 벼슬이 생기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 막 이러겠죠. 실제로 4화의 의미는 생식이 가능한 단계니까 이때부터 알을 낳을 수 있다. 닭이 다 커야지 알을 낳을 수 있지 않나? 어쨌든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닭이 열심히 재생산을 하기 시작해요. 자, 신금은 뭐겠어요? 신금. 신금은 임목하고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반대편. 풀어내다니까 뭐겠어요? 이 신금은 풀어내는 게 아니라 묶다가 되죠. 묶다. 뭐를 묶어요? 이 화라는 오화라는 강하게 펼쳐져 있는 이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확산되고 팽창되고 가장 커져 있는 상태가 오화인데 이거를 이 신금이 묶어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커다란 걸 그냥 막 마구잡이로 묶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금 같은 경우는 포양 작용을 한다고요. 포양. 그 양기를 포장한다고요. 포장. 개별적으로 나눠 가지고 포장해요. 그래야지 묶기가 쉬워지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은 다시 이렇게 자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한 이 자수랑 신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자수는 달라요. 이미 1세대가 지났어요. 다음 세대라고요. 풀어졌다가 다시 모였잖아요. 이거는 부모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자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를 거쳐서 만들어진 자수는 기존에 있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으로 변모됩니다. 이런 지지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충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이 없으면 충을 이야기하기가 참 난해할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또 오행적 얘기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지의 흐름을 봤을 때 자, 목과 금은요 얘들은 시간 개념이 더 강해요. 그리고 수와 화는 공간 개념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 사이들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게 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인과 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수에서 나온 거잖아요. 목은 수에서 이제 막 나온 것들이라고요. 이게 결국에 DNA에 각인돼 있습니다. 화로 갈 것이라고. 성장이 끝날 거라고 언젠간 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목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고 화는 목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화의 공간은요,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제 막 만들어졌고요. 불안정하고 불안정한 것을 모양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화를 모양으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역삼각형, 그 민들레올식 이렇게 날아가기 쉽잖아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돼 있으니까. 자, 이런 시공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시공간을 사주 볼 때 어떻게 접목을 하냐고요. 어떻게. 자, 우리가 이건 이제 직업에다가 빗대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직업. 직과 업에 빗대어서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면 어떤 게 만들어져요? 능력이 만들어지죠. 그 만시간의 법칙 이런 거 지금 유명하잖아요. 유튜브에다가 만시간의 법칙을 치면 나와요. 무엇이든지 1만시간 정도를 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투자를 하면은 업의 능력이 만들어져요. 업. 업무 능력이죠. 업무 능력.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간을 투자하는 것과 별개로 그냥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업무가 아니라 직무예요, 직무. 이건 이제 자리가 주어지는 거죠. 이건 이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거는 이런 사람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주를 봤을 때 요런 게 강조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유형인 거예요. 이런 업무적인 능력이, 시간적인 능력이 강조되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자리가 주어진다 한들 그 자리가 이 사람을 만들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지 좀 그나마 단순하게 해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충의 성향을 이야기하자면은 뭐 움직이는 거, 분리되는 거, 흩어지는 거,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인이라는 글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풀어낸다고요. 얘는 이제 묶는다. 플러스 수정도 돼요. 수정한다. 뭐를 수정해요? 화로 펼쳐져 있는 걸 수정하는 거예요. 인이 펼치려고 하는 걸 수정하는 것도 얘기가 됩니다. 풀어내는 거고요. 가장 처음 단계예요. 얘는 가장 처음, 얘도 처음 단계이긴 하지만은 처음 시작점 위치가 달라요. 얘는 수로부터 봤을 때 처음인 거고 얘는 화로부터 봤을 때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얘도 처음이다. 생지라는 거예요, 생지. 생지이고 처음이고 부딪힌다고요, 이들이. 극을 하는 관계라고요. 자, 근데 보시면은 이미 뭔가를 막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초기에 움직이는 글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이성을 만났는데 이성한테 바로 마음이 동하는 거, 이런 게 다 이제 이 생지의 에너지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얘는 화로 가려고 하는데 금이 이렇게 건드리죠. 건드려서 화로 가는 걸 방해하죠. 그래서 이들은 인신충이 부딪히게 되면은 가장 초기에 작동한다.